막히지 않는 숲조망과 폭이 4m 20이 되는 넓은 거실도 있어요. 화이트톤의 고급스러운 느낌의 주방인데요. 이 정도면 주부님들 다 만족하시겠죠? 의왕에서 13자 이상 되는 안방 여기밖에 없어요. 넓게 쓰세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의 신축빌라입니다. 모락산 숲세권에 의왕시청이 있는 고천동 인프라를 가깝게 공유할 수 있고요. 대구노스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인접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시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자차로는 가까운 청계IC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 이동도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마TV 봉주루입니다.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대구노스와 가깝고요.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의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실내 현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바닥은 포세린 타일 들어가 있고 이쪽 벽 쪽에 넓은 넓이에 이런 키 큰 신발장 세 칸 들어가 있어서 신발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띄움 시공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 벽에는 일가 소등 버튼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오시면은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은 이렇게 양개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더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거실, 주방, 방 다 나오는데 저는 옆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민트색 벽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상큼한 느낌의 그런 방인데 실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쪽이 3m 10 나오고요. 자, 이쪽이 2m 8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나 뭐 성인 자녀까지도 충분히 여유 있게 쓸만한 그런 공간 되겠고요. 뒤쪽으로 창문도 크게 잘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3번 방 보셨고요. 이제 바로 옆에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 되겠습니다. 와. 자, 보시면 상당히 넓게 잘 빠졌죠? 네, 맞습니다.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실제 사이즈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 40 나오고요. 네. 자, 이쪽이 4m가 나오네요. 4m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벽면을 뭐 12자, 뭐 13자 이상까지도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대형 침대를 놔도 공간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LG 휘센 빌트인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뒤에 창문도 잘 들어가 있고요. 막힌 것도 없이 채광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는 안방 욕실도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오. 자, 안방 욕실도 거의 메인 욕실급으로 잘 나왔어요. 네. 자, 보시면은 이쪽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터치식 LED 조명이네요. 이거 좋죠. 요거 고급 빌라에만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2단으로 이렇게 수납장까지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환기창에 이쪽으로 환풍기까지 잘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안방 보셨고요. 이제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야, 주방 보세요. 자, 오. 자, 화이트 톤에 뭐 이런 실버, 은색 손잡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자, 디귿자 구조예요. 네. 디귿자 구조고요. 이쪽이 이제 아일랜드 식탁 자리죠. 네. 그리고 앞에 식탁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쪽 아일랜드 식탁 이쪽 공간은 요리하실 때 그냥 조리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식탁을 이렇게 따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식탁 지금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는 4인용, 뭐 5인용 식탁인데, 뭐 더 길게 연장을 하셔도 뭐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의 그런 공간이고, 식탁 조명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 후드 있습니다. 넓은 상판 공간을 지나면 사각 싱크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여유 있는 상판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 밥솥, 뭐 전자레인지 이런 공간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죠. 네. 사이즈를 보면은 이쪽이 양문형 한 대 들어갈 자리고, 네. 이쪽이 이제 뭐 스탠드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갈 그런 공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네. 자, 여기까지 주방 보셨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주방 바로 앞쪽에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 깊숙이 제가 들어왔어요. 네. 그만큼 넓이도 괜찮고요. 길이도 괜찮은 그런 공간이고, 뒤쪽으로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 수도 나와 있고요. 밑에도 나와 있어요. 밑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모습이고, 이쪽에 세탁기 두시면 되겠죠. 네. 세탁기 두시고 위에 건조기까지 두셔도 층고 높이가 높아서 괜찮고요. 그리고 남는
넓은 공간도 오,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너무 넉넉해요. 그렇죠. 팬트리식으로 그냥 선반 짜시거나 아니면은 짐 같은 거 그냥 보관하셔도 괜찮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창문도 오, 완전 대형 사이즈의 창문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환기도 잘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와. 자, 베이지 톤으로 상당히 아늑한 느낌의 그런 욕실인데 네. 이쪽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위로도 환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잠깐만, 이 양변기 이거 비대인데? 어, 그렇죠. 비대예요. 오, 빼먹을 뻔했네. 자, 비대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메인 욕실이고요. 그리고 이쪽 벽에는 환기창 들어가 있어서 냄새, 뭐 습기 이런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 되겠습니다. 어, 이게 2번 방이라고. 처음 제가 아까 촬영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제가 안방으로 착각을 했는데 맞아요. 여기가 2번 방이었어요. 와. 자, 실제 사이즈 재볼게요. 네. 자, 이쪽이 3m 나오고요. 자, 이쪽이 4m가 나와요. 4m. 그러니까 내가 안방으로 착각하지.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쪽에 12좌 이상 장 짜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침대 놓은 것처럼 대형 침대 다 가능하시고요. 책상, 뭐 화장대까지 놓으셔도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2번 방 되겠고요. 뒤쪽으로는 창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번 방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와, 거실 봐. 자, 거실이에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뭐 화이트 톤의 거실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 네. 자, 거실 폭이 4m 10이 나옵니다. 4m 10. 자, 거실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죠. 네. 자, 이쪽이 소파 자리예요. 네. 소파를 지금 인테리어 해놓은 거는 한 4인용 정도 소파가 되는데 자, 이 벽 쪽 남는 공간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다 활용하신다면은 뭐 6인용 소파까지도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아트월 TV 설치 공간인데 이제 TV 뭐 대형 TV 다 가능하시고 뭐 스크린 설치하셔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그런 아트월 공간 되겠습니다. 위로는 매립등과 메인 조명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LG 히센 빌트인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뒤쪽으로는 거실 창이 있는데 대형 창으로 잘 들어가 있고 자, 채광 보세요. 채광 장난 아닙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오후인데 네. 채광이 이렇게 들어와요. 앞에 막힌 것도 없고요. 개방감 있게 산도 보이고요. 이 동네 자체가 아주 쾌적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오존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었고요.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는 4억 초반부터 형성되어 있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실입주금은 저희 하마TV로 연락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